방했고 방콕. 궁금한 면세점에 없는 게 없대. 오다 찾아줄게. 됐어요. 그러지 말고 여자친구 신경 쓰세요. 아니 여자친구 없잖아. 아 그럼 여자친구 생기면 나부터 소개시켜줘요. 아 그래? 우리 이제 좀 쉬었다 하자. 아 뭐 했다고 쉬어요. 일로 와요. 그럼 그래? 수익 50회 시시 50회? 100회? 아니 50회 준비 시작. 이상형? 아 어떤 일을 더 좋아하시고요? 그럼 일단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날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. 그럼 나네. 아니야! 존나. 아니야. 그게 아니라 내 말은 그게 아니라. 오빠 나가니까 엄청 귀여워요. 야 그럼 넌 이상형이 뭐냐? 정우성. 너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배용준. 배용준? 어. 여자친구 또 누구야? 가수야? 오빠 젊은이의 양지의 배용준 몰라요? 몰라. 오빠 드라마 안 봐요? 안 봐. 아 이 오빠 진짜 안 되겠네. 배용준이라고 배우인데요 지금은 신인인데 꼭 봐요. 엄청난 대스타가 될 거니까 아마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. 내가 어쩌지? 그래. 아 우리 이제 좀 쉬었다 하자. 아 오빠 쉬세요. 늙으니. 하영아 너도 여기 와서 좀 앉아. 아 괜찮아요. 그래. 아 맞다 오빠. 요즘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. 그러니까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해서 상대방의 실수하도록 경기를 운영하는 거예요. 봐봐요. 이렇게 네트 앞에서 바로 넘기는 걸 헤어팩이라고 하는데요. 이걸 이용해서 지능적으로 경기 특보를 내 걸로 만드는 거죠. 재밌겠죠? 재밌겠다. 너 곧 대회라고 했나? 아 축제. 나도 곧 있으면 타는 들어가. 벌써? 왜요? 내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어. 정말 보기 힘들겠네요. 그치. 힘들겠지? 저 화영아! 네? 아니야? 뭐야 심각해. 뭐가? 아니 미안. 아 뭐야? 뭘 봐. 아니야. 오빠 오늘 되게 이상하네. 야 뭐가 이상해. 아 오늘 되게 이상해. 아니야 난 똑같은데. 뭘 봐. 화영아 너 시 좋아해? 아니요! 오빠 우리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. 그래. 왜요? 거기 다친대요. 아니야 우리 누가 슈퍼까지 빨리 가면 아이스크림 얘기할까?